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파트 4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이 파트 4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만 앞에 파트 3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3을 보시면 추가 유형 연습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현재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죠. 이 기능들은 시험 문제에는 현재는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럼 넣었냐? 이 찾아 바꾸기부터 블록 계산까지 이 기능들 있죠? 이 기능들은 시험 전체 그 범위 있죠? 그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는 출제가 안 되고 있지만 나중에 유형이 변경되었을 때 추가로 이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교재로 공부해서 바로 합격하신 분들은 이 기능이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나중에 다시 실기시험을 봐야 된다. 그때 이 유형이 추가된 기능이 생겼다. 그러면은 다른 교재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그 기능들, 현재 출제가 되지 않는 기능들을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들은 현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기능이 추가되었을 때, 그때 시험 보는 분들은 이 기능을 찾아서 어떻게 이 기능을 쓰는구나, 그거를 확인하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트 3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짧게 해드리고, 파트 4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파트 4에 대한 내용 보시면요. 섹션 1에서 섹션 4까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제일 먼저 문제지 확인에서부터 내용 입력, 그 다음에 세부 지시사항 작성하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의 강의로 나눠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부터 우선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문제지 확인하기라고 해서 세 장의 문서 복사본이 보이고 있죠? 이 복사본 내용 좀 저희가 확대해서 보면요. 제일 먼저 워드 프로세서 실기시험 첫 번째 장, 그리고 02라고 써 있는 것두 번째 장, 이거는 세부 지시사항이고요.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장, 문제 작성해야 되는 문서 내용이죠? 타이핑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세 가지를 모두 시험장에서 받아들게 되죠. 종이로 그렇게 받아들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컴퓨터 앞에서 30분 안에 입력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은 시험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요. 자, 좀 크게 화면 보여지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또 공부하실 교재에 보시면 모의고사하고 기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문제들에서 항상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형이라고 써 있는데요. A형, B형, C형 뭐 그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실제 시험장 가시면 그렇게 다른 거로 주어지는데 여기에 보여지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하고 다음 쪽의 문서를 아래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시오 이 내용 있죠. 이 내용들은 그 A, B, C형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유형으로 아마 이렇게 내용이 보여질 거예요. 하지만 상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 약간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이 내용들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시험장에서 결코 안 보면 안 되고요. 한 번씩 대충이라도 꼭 훑어보셔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한 시간 30분 안에 모두 작성한다고 되어 있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는 세부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1번 쪽테두리에서부터 16번 꼬리말까지 내용이 빼곡히 써 있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해당 지시사항대로 순서대로 글을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이 내용들 항상 비슷하게 똑같게 출제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다르게 변경이 돼서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남은 뒤쪽에 강의에서도 다시 재차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변경 안 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부분은 변경이 안 됐다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던
그 습관에 따라서 빠르게 작업을 하시면 시험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요. 이제 이 문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세부 지시사항 앞페이지의 내용들을 단순히 그 페이지만 보고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2번 글상자서 있죠. 그러면은 문제지에서 보시면 2번 글상자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저희는 교재에서는 그 글상자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칼라가 아닌 흑백으로 인쇄된 종이에 큰 글자, 손으로 쓴것 같은 큰 글씨로 2번 글상자, 1번 쪽테두리 이렇게 글씨가 써 있고 손으로 그린 것처럼 교정부 이 표, 모든 게 교정부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그렇게 문서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할 때 이런 교정부호들은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표시되어 있는 그 기능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들 쭉 한번 여러분 책으로 보시면은 좀더 편하게 볼수 있겠죠? 그렇게 책으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시험장에서 지금 이런 칼라 색깔 이런 것들은 구분이 안 되게 흑백 종이로 그렇게 인쇄된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게 되니까 색깔, 구분 이런 거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색깔 지정 같은 게. 표 같은 경우에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하고 이런 지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색깔을 정확히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앞쪽 기능 설명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자, 저희 기출문제 따라하기는 지금 이 교재에 보이는 133쪽에서 134, 135까지 이쪽에 있는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게 실제 기출 출제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기본 작업부터 제가 한글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를 교재를 열어서 페이지 내용을 보고 제 강의도 보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셔야죠. 자, 실행을 해주시면 제일 먼저 이 문제지 3장을 받아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시간, 뭐 30초가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요. 좀더 준다면 2분이 될 수도 있고요. 감독관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컴퓨터가 문제가 없는지 한글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문서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기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체크하고 본 내용들 있죠?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도구, 그다음에 환경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설정해서 작업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만약에 조판부호 같은 경우에 요게 지금 2002 방식으로 이 표시가 안 되게 체크가 이렇게 X 안돼 있는 표시, 이렇게 확인을 해놓고 작업했다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맞춤법 도우미 같은 거 작동 안 되게 하셨다면 요거 역시 체크 안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편집 화면에서도 쉴때 자동 저장을 얼마로 해놨냐, 아예 설정을 안 했다면 요거 뭐 체크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 시험을 응하시면 돼요. 자, 종이 세 장은 받아들었다고 이제 하고요. 이제 실제 시험 시간이 30분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따라하기 연습이니까 시간 30분 안에 제가 설명을 다 끝내진 않고요. 설명을 좀 길게 할 거고 앞으로 뒤에서 기출문제 3회에 해당되는 문제를 제가 풀어 드릴 텐데요. 그거 역시 좀 길게 설명을 해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기출문제 따라하기부터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혼자 연습하실 때는 딱 30분 시간 안에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항상 문서 작업할 때 보기에서 문단부,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쪽 윤곽 체크하고 작성한다고 했죠. 여기 지금 파란색 꺾어진 화살표 보이는 건 보기에서 문단부호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바탕글 스타일에서, 이게 스타일 목록이거든요. 바탕글 스타일에서 바탕 10포인트에, 그리고 양쪽 정렬이 기본 상태고요. 줄 간격은 160%가 기본 상태고요. 그리고 화면 보기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걸로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저희는 지금 100%뭐 여러 가지가 사용자 정의도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폭 맞춤 상태로 그렇게 여러분한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런 기본 설정 다 확인하셨다면 저장을 하셔야 되죠. 만약에 바탕글의 기본 이 속성이 9포인트로 이렇게 다르게 혹시라도 하나라도 변경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바탕글 스타일 자체를 수정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스타일 불러오는 게 F6키였죠. 그래서 바탕글 선택하시고, 여기 두 번째 연필 모양, 이거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 모양을 9였다면은 10으로 고쳐주시고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60이 아닌 150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160으로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앞쪽에 맨첫 번째 장 있죠? 이첫 번째 장, 여기 지금 글자 모양, 문단 모양에서 여기에 기본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라, 이 설명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바꿀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파일 먼저 저장을 하셔야 돼요. 파일 메뉴에서 저장하기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습관 되셨다면 요거로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게 습관 되셨다면 요거로 저장하시고요. 여기 도구 모음에서 디스켓 모양이 있는데, 이거가 습관 되셨다면 요거 바로 저장. 그리고 단축키 Alt-S가 습관됐다면은 Alt-S키를 그냥 계속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한테 제일 편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를, 그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자, 파일 이름은 저희 지금 CSWP라는 폴더에다가 수원번호 8자리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지금 수원번호가 따로 없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임의의 숫자로 8자리에 해당되는 숫자를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놓을게요. 자, 그럼 교재의 문제지 첫 번째 장 보시면요, 파일 이름까지 저장을 했죠. 그리고 여기 수험자가 임의의 방법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은 해당 폴더에 제대로 제출하더라도 감점 처리되고, 잘못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불합격으로 아예 그 탈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자, 문제에 제시된 지시사항, 교정부호 있죠? 그거는 작성을 하지 않는 거고요. 자, 편집 용지 설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다단 편집까지 해줘야 돼요.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 종이 읽어보면서 해주세요. 저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자, F7키를 눌러주시면 편집 용지 설정화면 나오죠? A4 용지, 폭은 이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좁게, 이렇게 길게 저희는 작성할 거고요. 용지 여백 설정, 처음 위쪽 20이죠? 여기다 커서를 한번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탭키를 누르면서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까지 모두 20을 지정할 거예요. 자, 탭 눌러주시고 20, 탭 20, 탭키 20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 머릿말 꼬릿말 1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탭키 10, 탭키 10까지 꼬림말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타 여백은 0이죠. 여기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 중에 기타 여백은 재본밖에 없어요. 탭 눌러서 재본 들어갔는데 0이 있으니까 따로 입력할 필요 없겠죠. 여기서 바로 설정 단추를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고요. 그냥 아무 데서나 엔터키를 누르면 그 엔터키는 바로 설정 단추를 눌러주는 기능을 하게 돼요. 그러면 편집 용지 설정이 되면서 여기 지금 여백 표시 있죠? 이 모양이 좀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더 넓어졌죠? 본문 영역이 훨씬 넓어졌죠? 자, 이렇게 작업하시고 바로 다단 편집을 하셔야 돼요. 모양 메뉴에서요, 다단을 실행을 해줍니다. 자, 실행을 했으면은 이제
문제지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다단 2단으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단계수를 2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똑같은 기능을 해요. 구분선 넣기 해야 되는데요. 구분선 항상 같은 기능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실선의 굵기 0.12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바뀌지 않더라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뀌지 않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단의 간격을 8mm로 그렇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간격 8mm로 지정하고요. 너비 앞쪽에서도 설명드렸죠. 저희 편집용지 설정하고 나면은 너비는 자동으로 다단 설정했을 때 81mm로 지정이 된다. 이 값이 아닌 게 나왔을 경우에 있죠. 그때는 편집용지 들어가서 잘못 작성한 부분 확인을 해서 여백을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엔터키 누르면 바로 설정 버튼이 눌려진 효과가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정했다면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본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문제지 있죠? 문제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지금 글상자 같은 거 이런 거다 있는데요. 기능을 만들면서 내용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다 무시하고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실 거예요.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상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 문단 첫 글자 장식, 뭐 스타일 지정, 그림, 표, 차트 이런 거다 지정을 할 거니까요. 우선 내용은 이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타이핑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하시는데요. 저를 그대로 따라서 해주세요. 제일 먼저 빈 줄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문제지에서 보시면요. 빈 줄이 나타날 영역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문서 첫 번째 문단 위쪽 있죠? 여기 한번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소제목 있죠? 소제목이 두 개가 있어요. 소제목 위에 하나 나타나야 되고요. 여기 두 번째 소제목도 역시 하나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표 제목 위쪽에 하나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표 아래쪽에 하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총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문서 마지막 줄, 딱한 줄로 된 오른쪽 정렬된 내용 있죠? 바로 위에 하나가 더 나타나야 됩니다. 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총 여섯 개 군데에서 빈 줄이 한 줄씩 생겨야 돼요. 여기는 표 차트 아래는 빈 줄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차트에서 바깥 여백을 지정해서 더 넓게 보이게 만들어 준 것뿐이고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빈줄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 단 마지막 줄 넘어갈 때 있죠? 이렇게 넘어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타이핑 계속 하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일부러 엔터키를 눌러서 넘어가시면 안 된다. 엔터키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 있죠? 엔터키를 꼭 쳐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만 엔터키를 눌러서 문서를 작성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화면을 다시 한글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셔서 그래서 저희 빈줄 하나 남겨뒀죠? 이렇게 남겨두시고 여기 이제 다음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대로 그냥 입력 타이핑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영어 타이핑이 약하신 분들, 영어 입력하시느라 시간 좀 걸리시죠? 대소문자 있어요. 대소문자 입력하실 때 대소문자 틀려도 감점이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 이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야 되죠? 그 밑에 문장을 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소제목이라는 거 보이죠? 그러면 소제목 위에는 빈 줄이에요.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고 첫 번째 소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자, 소제목 입력을 하시고, 자, 이제 다시 떠오를 때다. 뒤에 점 있나요? 없나요? 마침표 없죠? 혹시라도 실수로 자기 그냥 습관처럼 마침표를 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 하나 때문에 3점 감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점 같은 경우에도 꼭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엔터키를 누르시고, 소제목 아래는 빈줄안 들어가죠? 바로 다음 문단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대로 또 엔터키 없이
쭉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실 때, 자, 위쪽에서도 그러고, 밑에 쪽에서도 그러고, 한 줄에 나타나는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 글꼴이나 다른 한글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첫 글자 장식이나 그림이 삽입되면서 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대신, 이 모든 줄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는 그냥 이 스페이스바 한칸 있죠? 그한 칸만 띄어쓰기를 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입력을 하시고 또 엔터키 눌러주셔야 되죠? 엔터키 눌러주시고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표 제목이죠? 표 제목 입력하기 위해서 또빈 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 줄에 표 제목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표 제목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한번 끊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표 제목 입력 후 엔터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 제목 아래는 뭐가 나오나요? 문제지에서는 단위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캡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표에 대한 설명이 캡션이 해당되는 기능인데요. 캡션이 아닌 표를 작성할 영역이에요. 그래서 표 제목 아래는 표가 나타날 빈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입력 타이핑 하던 거 잠깐 쉬고, 위쪽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 수정을 하겠어요. 어떤 거 수정을 하냐면요. 제일 먼저, 지금 여기 앞쪽에는 우선 정각기호라는 그 특수문자 입력 안 했죠? 자, 우선 한자부터 입력을 할게요. 한자는 총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하나당 3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다 한자 수정을 안 하면 15점 감점이죠. 80점 이상이 합격인데 15점 감점이라면 대단히 큰 감점이 되겠죠. 자, 커서를 맨첫 번째 위에 만들어 놨던 빈 줄에 놓으시고요. 편집에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컨트롤 Q F 되어 있는데요. 그냥 컨트롤 F만 눌러도 찾기를 할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왜이 기능을 했냐면요. 지금 한자로 바꿀 한자가 몇 개가 있어요. 위쪽에 여태까지 입력한 거에서 자, 최근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찾기 없이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블럭 지정해서 한자키 눌러서 바꾸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쪽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생기면서 글자 위치가 좀 바뀌죠. 그래서 좀 찾기 어려울 때 그런 경우에는 찾기 기능으로 찾는 게 훨씬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이라고 지금 입력을 했어요. 이거 못 찾았다는 상태로 지금 커서는 여기 빈 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근 이걸 찾는데 찾을 방향을 어디로 찾냐?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찾을 방향을 아래쪽 선택해 주시고 찾기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거 나왔죠? 자, 여기서 닫기를 눌러주세요. 바로 한자키에서 변환할 수 있지만, 그러면 좀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닫기 눌러주시고, 한자 해주시고, 최근이라는 거 한자 하나밖에 없죠? 바로 이거로 바꾸면 되는데요. 입력 형식이 보통 처음에 이거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자만 나오도록요. 그러면 한글 없어지고, 한자로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거, 한글, 괄호, 한자로 나오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 한글 글자 그대로 있고 그 뒤에 한자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 앞에 기능에서 모두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서 이제 또 바꿔야 될 한자 찾아보시면요. 매매라는 한자를 찾으셔야 돼요. 자, 쉽게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찾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쉽게 못 찾으면 마지막 입력했던 여기다 커서 그대로 놓고 바로 컨트롤 F키 눌러서 매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찾기 누르면 여기서부터 또 아래쪽으로 찾게 되겠죠. 자, 매매 찾으셨죠? 이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매매가 다른데 또 나타났다면 무조건 그걸로 바로 찾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자로 바꿀 단어는 세 번째 문제지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내셔야 되니까 그거 그안 보고 못 찾으시면은 무조건 감점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매매 한자키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글자
한자 문제지에 나온 한문 그대로 찾아서 바꾸기 하시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지정 안 했다고 그랬었죠. 특수문자 전각기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전각기호를 제가 지금 수정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커서를 여기 앞에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10 키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F10 키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처음에 시험장에서는 사용자 문자표가 지정된 상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글 HNC 문자표 선택하시고 전각기호 일반이라는 거 있죠? 요거 선택하셔서 여기서 원하는 글자를 찾으면 되는데 저희 찾는 거 바로 첫 번째 보이죠? 요거 선택, 그 다음 바로 넣기 하시면 문자표 입력창 없어지고 문서에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한칸 띄어쓰기 해줘야 되니까 띄어쓰기 해주시면 끝나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소제목 스타일, 표제목 스타일 그거를 만들어서 정렬로 자동 지정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표를 만들 거예요. 표에 대한 지시, 세부 지시사항 잠깐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세부 지시사항에 크기 있죠? 크기 지정이 78에서 80mm의 그 너비를 갖도록 작성을 해라. 그리고 위치가 글자처럼 취급과 가로 가운데 정렬 있죠? 이두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만 작성하고 다시 표 아래 내용 그대로 타이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지 보시면 여기 이제 내용 입력할 건데요. 요 캡션도 나중에 작성할 거예요. 자, 여기서 표를 만들 건데, 표는 컨트롤 새로운 테이블에서 NT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표 메뉴에서 표 만들기 바로 실행하면 되죠. 줄 수, 이것도 역시 뭐 5줄, 5칸 이렇게 다르게 써 있을 텐데요. 줄 수는 6줄, 그리고 칸 수는 5개. 6 곱하기 5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항상 문제가 현재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너비, 보통 단의 맞춤으로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임의 값으로 78에서 80으로 지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80으로 지정을 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그냥 단에 맞춤으로 작성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단에 맞춤으로 작성하시면 현재 문서 상태에서는 표 크기가 79mm로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높이는 자동이에요. 요 높이에 대한 설정은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로 높이는 키워주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방금 세부 지시사항에서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 있었죠? 위치 지정에서. 그래서 위치 지정 이 부분까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표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 거 아니죠? 그러니까 밑에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체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만들기를 이제 하시면 표가 왼쪽 단 표제목 아래에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데 이첫 번째 칸맨 아래쪽 마지막 줄에 있는 여기에는 합계나 평균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 군데 칸에는 블록 합계나 블록 평균이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되지 여러분이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거는 여기 비고까지 입력하시고 여기 데이터들 소수점이나 콤마 그런 거다 타이핑해서 입력해야 되죠. 그렇게 입력하시고 여기 합계나 평균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여기서부터 모두 입력을 표 안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자,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우선 다 모두 다 양쪽 정렬 상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모두 다 바탕글 스타일의 바탕글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 지시사항은 나중에 문서 끝까지 다 작성하고 세부 지시사항 순서대로 할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표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내용 작성하기 전에 우선 아까 글자처럼 취급으로 표를 만들었죠. 그때 이 밖으로 표 오른쪽 밖에 엔터 표시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해서 커서가 깜빡이죠.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지시사항 있죠? 지시사항에 있는 글자처럼 취급,
가로 가운데 정렬까지 완료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또 지시사항 보기 전에 우선 내용은 끝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겠죠? 표 아래 빈 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엔터 키를 한번더 눌러서 빈 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표 아래 내용들 그대로 작성을 또 해주시면 되죠? 다시 문서 보면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저는 복사를 해서 바로 내용이 나오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타이핑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여러분들은 강의 잠깐씩 멈추고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엔터키 안 치고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눌러야 되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세요. 단 상관없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지금 문단 아래쪽에 새로운 또표 제목이 나타나고 있죠? 아니, 소제목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소제목 위에 빈줄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다음 줄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소제목 이렇게 입력했죠? 그러면 이제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자, 앞에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소제목과 표제목에 번호 일부러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자동으로 입력해서 1번, 2번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1 이렇게 쓰신 분들은 다시 지워주세요. 아셨죠? 자, 소제목 밑에 빈 줄을 하나 또 만드는 게 아니고 소제목 밑에는 바로 첫 번째 소제목처럼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마지막 줄 하나 남았죠? 엔터키 한번 더 눌러서 빈 줄을 만들어주세요. 위에 빈줄 만들어지고 그 다음 줄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한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하시고 여기도 정렬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지금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까먹을 것 같다 싶으면은 지금 정렬을 해주세요. 오른쪽 정렬로. 저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랑 다 끝내고 밑으로 내려와서 정렬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게 편하다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세요. 꼭제거 그렇게 따라올 필요는 없거든요. 정렬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한자가 총 다섯 문제 있는데 저희 지금 두 개밖에 안 했죠? 그럼 나머지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제가 문제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표제목 위에 한자가 하나가 또 있네요. 그래서 매매 밑쪽에 보는 가격 있죠? 요 높은 가격에 대한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한자가 더 있으니까 요거 한자키 눌러서 원하는 한자, 지정되어 있는 한자 선택을 해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바꾸기 해주시고요. 자, 표 위에 세 개가 나왔다면 표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장에서는 두 개가 나머지가 있다는 거죠. 자, 블럭 설정 없애 주시고요. 이제 해소라는 글자가 한자로 바뀌게 되어 있다고 본문 그 문서에 표기가 되어 있네요. 한자로. 그래서 컨트롤 F 눌러서요. 해소라는 글자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찾기 하면은 밑으로 쭉 검색해서 왼쪽 단에서 오른쪽 단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검색을 해서 이 해소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자, 다소 해소될 이 글자 맞죠? 닫기 눌러주시고 한자키 눌러서 해소 선택 바꾸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준이라는 글자도 바꿔야 되죠? 그래서 바로 저는 컨트롤 F 눌러서 수준 이렇게 입력을 해서 바로 찾기를 눌렀어요. 자, 가구 수준으로 여기 맞죠? 닫기 누르시고 한자키 누른 다음에 수준 선택 바꾸기 바로 하시고 블록 설정 없애고 저장하시면 돼요. 자, 저장하실 때 혹시나 블록 설정하고 저장하시면 이 블록 설정된 이 글자만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 설정 없애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한자 다섯 개다 끝났죠? 그러면 15점 감점은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다시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들여쓰기 지정해야 돼요. 들여쓰기에 대해서는 문제지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자, 앞쪽에서 보시면 들여쓰기, 내어쓰기, 여백 등은 문단 모양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지에 보시면은 들여쓰기가 따로
표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들여쓰기는 두줄 이상으로 된 문장에서만 문단 그첫 줄, 첫 칸에 들여쓰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는 부분은 들여쓰기 안 되고 있죠. 여기 들여쓰기가 안 되니까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지정해 놨더라도 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란 기능만 사용하면 들여쓰기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상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들여쓰기 여러분들이 지정하든 안 하든 이 감점은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건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림 삽입되는 곳은 들여쓰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들여쓰기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두줄 이상으로 된 문단들 역시 모두 다 들여쓰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들여쓰기 할 부분들은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싶어 하실 테니까 들여쓰기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빈 줄은 들여쓰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 블록 지정하실 때 자, 이렇게 지정하시면 완전히 사각형으로 지정하시면 이 빈줄까지도 들여쓰기 지정이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마우스로 거기까지 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블록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의 문단만 지정하실 때 문단 모양에 대한 기능은 따로 블록 지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모양 들어가서 들여쓰기 지정을 선택, 자동으로 10포인트 나왔죠?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제목, 뭐 오른쪽 정렬된 부분, 표제목 이런 데는 다 들여쓰기 안돼 있고요. 요 안에 역시도 들여쓰기 지정 안 하고 있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 지정해야 되죠? 이만큼 문단에 그래서 커서 첫 줄에 놓고요. 어느 줄에 놔도 상관없어요. 문단 모양 하신 다음에 들여쓰기 설정. 그리고 표 아래 이 문단 역시 문단 모양 들여쓰기 설정.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단에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단 모양 들여쓰기 설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줄 정렬은 마무리를 하셨죠? 맨 처음에. 그리고 혹시나 여기 띄어쓰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띄어쓰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불필요한 띄어쓰기들 이렇게 절대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저장하세요. 그러면 문서 입력까지는 모두 완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은 여기 표시된 각각 기능들이 있죠? 앞쪽에 세부 지시사항에 따라서 작성하시고 표에 대한 정렬 이 부분 있죠? 정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작성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자, 잠깐 쉬었다가 세부 지시사항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 다시 따라하도록 할게요. 파일 저장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이 파일 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먼저 찾아서 열어 놓으시고, 그 다음 저희 작업, 그 다음 강의를 그렇게 같이 하는 거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